치우든 에어브리스 쓰든 간에 사람들이 위에 있는 방 떴으니까 너무 묽을 거예요 처음에는. 내가 딱 저어서 밑에 걸 싹 들어오면 그 안에 다 가라앉았어. 아 진짜 이놈의 메탈릭은 정말이지. 이건 붙이는 진짜 무서워. 입자라서. 저는 이게 코퍼가 네. 그 용재가 이상한지 예. 되게 금방 마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죠. 천천히 칠하다 보면은 이 어, 저기 네. 입자들을 그냥 갖다 떠서 붙이고 있어요. 맞아 맞아. 이제 짜냈고 뚜껑 잠그시고. 이것도 아까워. 최대한 짜내서 붓에 묻혀가지고. 자린고비인가요? 저도 그렇게 써요. 진짜 에나멜은 쓰는 양보다 닦아서 버린 양이 더 많으니까. 네. 막 붙이려다 보면 되고 그러더라고요, 도리가. 근데 에어브러쉬도 도료들이 다 그러던데요. 그렇죠. 버리는 게 더 많던데. 네. 그래도 나중에 굳었고 또 버리고 네. 또 새로 살아가고 한두 번이 아예 쓴다. 집에 에나멜만 한 200개 있거든요.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이거는 그래도 안에 몰드에다가 그냥 체험만 넣기만 해서 그러니까 마스킹만 잘하면 뭐 그 다음에는 아 근데 이거 마스킹 벗기느니 그냥 물통에다 담궈버릴래요. 진짜 부첼로 특화되신 분들 보면 칼같이 칠하시거든요. 아 그거는 정말 저처럼 손 떠는 사람은 못하겠더라고요. 저도 그렇게 못해요, 진짜. 하라 해도 못하겠어요, 진짜. 그냥 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에다 흘려만 넣고 있잖아요, 지금.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안 봐요. 그냥 딱 봤을 때 아, 이 색깔 이거구나 이러면서 바로 아시니까. 자기 근데 또 자기 만족이라 이게 참. 지금 진짜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. 그냥 꾸준히 될 때까지 칠하는 수밖에 없어요. 부칠 장인들 보면 와 진짜 그럼 박수 쳐줘야 돼요 진짜. 돈도 드리면 돈 더 드려야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막. 그렇죠 아무래도